안녕하세요. 행복을 척척 맞추는 타로뉴스 해미리즈원 교수입니다. 자, 구독자 여러분들, 오늘은 제가 가져온 운세는 2021년 별자리별 연애운입니다. 자, 운세는 우리가 연애운, 금전운, 직업운, 여러 가지로 나눌 수 있죠. 거기에서 연애운만 우리 별자리별로 대략적으로 2021년에 어떤 연애운이 나에게 올까라는 주제로 여러분들께 별자리별로 제가 타로 카드의 어떤 운세를 뽑아서 여러분들께 일러드리고자 합니다. 자, 그래서 사랑운을 참고하셔서 우리 별자리별 구독자분들 어쨌든 행복하고 좋은 연인을 만나서 좋은 결실을 이룰 수 있는 2021년 한 해가 되었으면 생각하면서 바로 운세에 뽑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양자리부터 뽑도록 할게요. 자, 양자리 분들은 2021년 운세로 보게 되면 우선은 지금 상황은 뭔가 새로운 것을 만나고 싶다. 이게 지금 여기가 지금의 어떤 상황이거든요. 그러면은 2020년에서 2021년으로 넘어가는 지금의 연애운은 조금 새로운 상황, 새로운 사람, 그리고 새로운 것에 대한 약간 호기심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리고 사랑의 경험이라든지 뭔가 가지고 있는 가슴 속에 가지고 있는 마음 자체는 나쁘지 않으세요. 거기에 러버 카드가 떴기 때문에 어떤 좋은 감정적으로 좋은 어떤 것을 나는 마음 속에 품고 있고, 거기에 약간 설레는 듯한 새로운 공간으로 나아가면서 조금 멋진 사랑이 펼쳐졌으면 하는 그런 마음이 우리 양자리 분들은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보이고요. 자, 거기에 우리 양자리 분들이 원하시는 거는 많은 경험 속에서, 그리고 여러 사람들 속에서, 내가 많은 일들 속에서 나를 이해해주고, 그리고 일이나 생활이나 아니면은 뭔가 여러 가지 것들의 현실적인 것과 결부되면서 나를 이해해주고 그리고 안아주고 사랑해주는 그런 사람을 만나고 싶다라는 마음속에 어떤 꿈을 가지고 계세요. 거기에 우리 구독자분들이 양자리 구독자분들이 해야 될 것은 어떤 것을 해야 되냐면, 명확한 어떤 사랑에 대한 선을 가지고 계셔야 돼요. 선을 가지고 계셔서 좀 뜨뜻미지근하게 여러 사람을 어장관리하듯이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고, 약간 명확한 선을 어떤 정해서 이건 되고 이건 안 되고 이렇게 해서 사랑에 대한 어떤 명확한 선이 필요하다. 이렇게 우선은 보이거든요. 자, 거기에 앞으로 만약에 우리 양자리 분들이 2021년에 누군가를 만나게 된다면 그 마음을 쉽게 보여주지는 말라고 이렇게 나와요. 여기서 쉽게 보여주지는 말라고 나오게 되고, 거기에서 또한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되냐면, 조금 이 사람에 대해서 긴 기간을 갈 것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쉽게 마음을 보여주기보다는 조금 긴 기간 동안 가족이 되거나 아니면은 사회생활을 같이 하면서 계속 이어가는 어떤 연인들의 만남이 그런 어떤 인연이 있을 것 같거든요. 주변에 있어요. 그리고 내가 생각은 회사나 아니면은 뭔가 그 어떤 관심을 공유하는 곳, 그러니까 그런 곳과 관련되면서 사람이 있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너무 단기적인 형태의 어떤 사랑의 어떤 뭔가 끝장을 보자라든지 그런 식으로 하지 마시고, 조금 장기적인 안목에서 열심히 일을 하시면서 사랑에 대한 어떤 것을 지켜보면 아주 좋은 결론이 날 것 같아요. 왜냐면은 요 뒤에 컵 카드가 떴거든요. 그래서 올해는 새로운 어떤 내 기대대로, 내가 하던 기대대로
어떤 새로운 어떤 설레임이 찾아오는 그런 어떤 한 해가 될것 같다. 이렇게 보이고요. 자, 그래서 솔로이신 분들이 거에 대해서 얘기를 하자면 정말로 새로운 어떤 그러니까 기존의 어떤 모임이 있잖아요. 모임이나 관심사가 같은 곳에 사람이 지금 약간은 호기심이 가는 사람이 지금 현재 있을 수 있다. 이렇게 보이고요. 거기에서 쓰면은 내가 일도 바쁘고 여러 가지 것들이 바쁘긴 하지만 그 속에서 내가 좀 장기적인 안목을 보면서 좋은 사람을 선택하게 되면 우리 솔로이신 분들은 아마 좋은 어떤 사람이 생길 것 같다. 컵으로 보게 되면 그다음에 두 번째 지금 연애를 하고 계신 분들이라면 일은 바쁘지만 서로 있잖아요. 조금 서로 그러니까 연애를 하고 계시기 때문에 어쩌면은 서로에게 너무 익숙하여서 좀 신선하고 그런 면이 좀 부족할 수 있거든요. 자, 그렇게 했을 때 조금 더 신선하고 그리고 새로운 환경을 제시해주는 그런 노력을 하게 되면 더욱더 새로운 어떤 연인의 모습으로 재탄생할 것 같다. 이렇게 보여요. 기존의 분들이라면. 그렇게 되고, 그래서, 히어로 펀터기 때문에 어쩌면 가족이 될수 있는 부모님과 인사를 할수 있는 그런 어떤 모습이 될것 같다. 이렇게 보이고. 자, 그 다음에 재회를 바라시는 분들이라면, 양자리 분들이라면 이 카드에서는 재회에 관한 결론은 나오지 않았다. 이렇게 보이거든요. 자, 그래서 어쨌든 양자리 분들은 올해에 새로움으로 가는 어떤 사랑에 대해서 뭔가 좋은 계기가 되는 2021년이 될것 같다. 그렇게 보여요. 양자리 분들 사랑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그 다음에 황소자리 분들 요새 제가 또 뽑기 들어갈게요. 황소자리 분들 운세 해석 들어갈게요. 자, 황소자리 분들은 연애에 대해서 올해가 굉장히 중요한 해라고 합니다. 자, 왜 그러냐면 이게 전부 다 카드가 이상하게 메이저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나 여섯 개 중에서 다섯 개가 메이저 카드가 나왔어요. 자, 그래서 전체적인 사랑의 것을 조금 읽어보면 지금 약간 운명적인 계기를 맞이하고 있으세요. 자, 그리고 이 사랑은 옛날 거와 관련이 되면서, 그러니까 기존에 작년과 연관되면서 중요한 어떤 만남이라든지 계기점이 있었다. 이렇게 보이거든요. 자, 거기에서 지금 조금 명확한 어떤, 뭔가를 보고 싶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계세요. 자, 그래서 결혼한다, 계속 사귄다, 아니면은 너와 나는 연인이 된다 해서 확연히 드러나게 어떤 그러니까 남들이 알아주는 쟤와 쟤는 사랑한다, 둘이는 사귄다. 그게 썸을 타는 것이 썸이라는 거는 쟤가 나를 좋아할까? 안 사귀는 걸까? 쟤도 사귀는 거 아니야? 이렇게 해서 공식적으로 인정을 받지 않은 게 어쩌면 그런 관계잖아요. 그런 관계가 아니고 확연하게 뭔가 드러나서 이루어지는 어떤 관계가 됐으면 하는 그런 마음도 있고 실제로 그럴 수 있어요. 자, 거기에 황소자리 구독자분이 여성분이 되든 남성분이 되든 간에 어쨌든 뭔가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연애를 끌고 갈수 있는 에너지를 가지고 있어요. 자, 그래서 내가 주도권을 가지고 이 연애는 움직일 수 있어라는 마음을 가지고 가면 제 생각에는 될것 같다. 이렇게 보이거든요. 자, 거기에
어떻게 해야 되냐면, 처음부터, 올해에 2021년 처음부터 뭔가 완성하겠다라는 생각은 하지 마시고, 조금, 요게 지금 두 가지를 지켜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두 가지를 지켜보면서, 이제 사랑을 어떻게, 이 상황을, 이 연애의 상황을 어떻게 이어가겠다라는 그런 마음을 가지셔야 한다. 이렇게 보이거든요. 자, 그리고 여기에, 어떻게 되냐면, 그 다음에 또, 이 연애에는 사실은 여성이 주도권이 있는 거 있어요. 있는데, 근데 거기에 남성의 고집 또한 분명히 이 카드에는 엠프로 카드가 보이거든요. 그래서 여성이 부드러운 마음으로, 부드러운 모습으로, 부드럽게 상황을 잘 해결하는 어떤 위주로 가되, 거기에 남성의 어떤 고집, 그리고 남성의 약간 우울함, 그러니까 우월함이죠. 그러니까 남자로서의 어떤 자존심, 우월함 이런 것을 살살 살려줘서 가게 되면 상당히 어떤 긍정적인 연애가 될것 같다. 자, 이렇게 보입니다. 자, 그래서 그렇게 하시면 좋을 것 같다. 이렇게 보여요. 그래서 이 연애는 사실은 만약에 솔로로 계신 분들이라면. 새로운 것은 사실 새로운 연애는 될수 있어요. 자, 그런데 그게 생판 모르는 새로운 사람을 만나지는 것은 제가 볼 때는 아닐 것 같아요. 그래서 분명히 기존에 있던 어떤 것과 관련되면서 어떤 연애운이 될것 같고요. 자, 그리고 만약에 계속 사귀시는 분들이라면 이 연애운은 이제 서로의 조율 과정을 거쳐서 약간 잘 사귀어 나가면 되실 것 같다. 그래서 사귀시던 분들이라면 거기에서 마음을 표현하지 않는 뭔가 숨겨놓은 듯한 그런 어떤 행위는 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보이거든요. 자, 그래서 명확하게 나의 뜻을, 나의 마음을, 나의 처지를 전해서 같이 계신 분들이라면 그렇게 해결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 이렇게 보이고요. 자, 그 다음에 재회를 바라시는 분들이라면 재회 가능하다고 보입니다. 이 카드를. 왜냐하면 월드와 운명의 카드가 뜨기 때문에 재회를 바라시는 분들이라면 재회가 될것 같다. 이렇게 보여요. 그래서 하되 만약에 이번에 재회가 되신다면 아까 말했듯이 분명히 좀 선명하게 하는 것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그 속에서 여성이 주도권이 있되 남성의 어떤 고집, 권위 이런 부분을 인정해 주게 되면 좋은 연애로 올한 해를 이어갈 것 같다. 이렇게 보여요. 자, 그래서 서로에 대해서 여성의 부드러움으로 남성의 강함으로 그런 부분을 인정하게 되면 그리고 서로를 위해주게 되면 굉장히 좋은 어떤 연애를 올해는 자 파트별로 아까 솔로든 새로운 거든 그리고 연애를 이어가는 사람이든 좋은 연애를 이어갈 것 같다 이렇게 보여요. 자 황소자리 분들 운세 연애 운세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다음에 자 쌍둥이 자리 분들 연애운 운세 뽑기 들어갈게요. 2021년 자, 쌍둥이 자리 분들은 약간 어쨌든 타로 카드 2021년 운세를 읽었는데 좀 깜깜한 연애운이 나왔어요. 자, 앞에 양자리하고 황소 자리 분들은 연애운이 좋았는데 쌍둥이 자리 분들은 조금 깜깜합니다. 자, 그래서 지금 상황이 뭔가 생각이 굉장히 많은 그런 어떤 연애운의 카드가 떴거든요. 쌍둥이 자리 분들은. 그래서 여러 가지 어떻게 해야 할까? 어떤 상황을 선택해야 할까? 그리고 뭔가 어느 게 바른 걸까? 누구를 선택해야 할까? 사랑에 대한 근본적인 것에 대해서 조금 고민하고 계신 것 같다고 보이고 거기에 타워 카드가 떴기 때문에 이 카드는
약간 근본적인 거에 대한 약간 변화가 왔어요. 그러니까 정말로 사랑하는 걸까? 이어가야 하는 걸까? 변해야 하는 걸까? 어떻게 해야 하는 걸까? 라는 생각을 하면서 약간 근본적인 애정관, 사랑에 대해서 변화가 온 듯, 이렇게 보입니다. 자, 거기에서, 앞으로 어떤 변화가 올 것은 뭐냐면은, 자, 정지되어 있는 듯한 느낌이 올해는 들어요. 자, 그러면 기존의 사랑하는 관계라면 예전에 어떤 신선하고 발랄한 그런 느낌 자체가 조금 약해집니다. 자, 근데 약해지지만 서로 믿고 기다리게 되면 긍정적인 어떤 연애 운이 될것 같거든요. 자, 그래서 약간 올해는 뭔가 생활적인 면, 자, 그리고 그런 면에 포커스를 맞추어서 연애에 대해서는 조금 두 번째, 첫 번째가 아닌 약간 두 번째적인 모습을 보이는 한 해처럼 보여요. 이게 자 그렇게 보이고 그리고 그래도 서로 믿고 의지하는 마음으로 그대로 가게 되면 괜찮을 것 같다. 이렇게 보이고요. 자 그리고 거기에서 마음을 너무 현실적인 것에 포커스를 맞추시면 안 돼요. 자, 그래서 사랑의 감정, 필링을 조금 되살릴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보이거든요. 쌍둥이 자리 분들은. 그래서 너무나 현실적인 부분으로 어쩌면은 가고 있기 때문에 조금 그런 데 대한 부분에 대해서 감정적인 부분, 서로 감정을 나누는 거, 이해하는 거, 안아주는 거, 그렇게 감정적인 부분을 조금 되살릴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보이거든요. 자, 그리고 조금 기다려야 하고, 그리고 올해는 심사숙고해야 하고, 그런 어떤 카드들이 2021년에 나오게 돼요. 언둔장까지 지금 나왔거든요. 자, 그러면 올해는 전체적으로는 우선은 새로운 사랑을 바라시는 분들이라면 새로운 사랑의 기운은 사실은 없어요. 없고 지난 것에 대한 기다림이 우선은 있어 보이고요. 카드로 봤을 때 쌍둥이 자리 분들은 있어 보이고 그리고 현실에 대해서 굉장히 집중하는 그런 어떤 모습으로 보이고 사랑에 대해서는 기운 자체가 좀 약해 보인다 이렇게 보이고요. 그래서 새로운 사랑에 대한 기대는 어쩌면은 조금 내려놓는 것이 장동희 자리 분들은 좋을 것 같다. 장동희 자리 분들 중에서 혹시나 기다리신 분들은 죄송해요. 자, 6개월 한 1년은 금방 가니까 나름대로 포커스를 맞춰서 가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기존에 사랑을 하고 계신 분들이라면 서로를 믿고 자, 믿고 그대로 올해 한 해는 다투지 말고 서로를 조금 이해해주고 사랑하면서 서로를 기다려주는 그런 어떤 사랑으로 이어가면 좋을 것 같다. 이렇게 보이고요. 자, 재회운은 끝난 것도 아닌, 그리고 완전히 마감된 것도 아닌 그런 운으로 흘러갈 것 같다. 자, 이렇게 보이거든요. 자, 그래서 그녀가 기다리고 있으니 만약에 우리 장동희 자리 구독자분들 중에서 연락을 하고 싶으면 아마 이 카드로 봤을 때 연락을 해봐도 괜찮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래서 재회운은 끝난 것도 안 끝난 것도 끝난 것도 시작되는 것도 아닌 뭔가 현재 진행 중인 그런 모습을 장동희 자리 분들 연애분에서는 보이고 있다. 자, 그래서 2021년 한해 쌍둥이 자리 분들은 생각이 많고 조금 연애운 자체가 상반기가 집중이 돼 있겠죠. 아무래도 조금 깜깜하다 이렇게 보입니다. 자, 쌍둥이 자리 분들 운세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다음에 개자리 분들 연애운 뽑기 들어갈게요.
자, 개자리 분들, 연애 운 해석 들어갈게요. 2021년 연애 운입니다. 자, 2021년 연애 운을 우리 개자리 분들은, 생각이 굉장히 많으세요. 지금 상황이, 생각이 많은 건데, 여기에서 약간 믿지 못하는 마음이나, 그를 믿지 못하는 마음, 그녀를 믿지 못하는 마음이 이 카드 안에서는 보입니다. 자, 그래서 지금 상황이 약간 그녀를 의심하는 상황이 되고, 실제로 그럴 수도 있다. 요렇게 보이거든요. 이 카드로 봤을 때는. 그래서, 자, 명확한, 깨끗한, 그리고 뚜렷한, 뭔가 의사표명을 하거나, 정리할 건 정리하거나, 그런 것이, 어쨌든 필요하다. 소드킹이기 때문에. 그래서 싫으면 헤어지고, 그다음에 좋으면 다른 주변을 다 정리해버리고 올이라는 그런 어떤 자세가 필요하다 이렇게 보여요. 자, 그래서 지금 상황은 두 가지를 재거나 약간 믿지 못하거나 그런 상황이 나와 있는데 거기에 어쨌든 뚜렷하게 뭔가 선을 분명히 정하는 어떤 연애 운이 필요하다. 그렇게 하고 싶다라는 마음이 필요하고요. 자, 거기에 어떤 게 올해 운에서는 조금 필요하게 되냐면 조금 끝까지 견뎌주는 것. 텐 완즈가 나왔거든요. 그리고 펜타클, 쓰리 펜타클이 나왔기 때문에 어쨌든 연인을 믿고 그리고 아마 잘할 것이라는 어떤 생각을 하면서 조금 기다려주고 응원해주고 그런 어떤 것이 필요하다. 이렇게 우선은 보입니다. 자, 보이게 되고 자, 미래의 모습은 어떤 게 되냐면 열심히 둘이서 어떤 생활적인 것을 맞춰가면서 화합해서 잘 사귀어 나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개자리 분들도 궁극적으로는 2021년 연애운 상당히 괜찮은 거죠. 왜? 연인과 같이 정말로 좋은 결론을 내기 위해서 좋은 결론이라는 것은 생활적인 면에서 어떤 인정을 받고 그리고 서로 잘 사귀어 나가기 위해서 노력하는 거기 때문에 상당히 어떤 긍정적인 모습으로 나아갈 수 있는 것을 의미하게 되죠. 자, 그래서 긍정적인 결론은 상당히 좋다. 우선 이렇게 보이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올해 운으로 보게 되면 지금 상황은 뭔가 미확정적이고 의심이 되고 요거를 사귀어야 돼 말해야 돼막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데 거기에서 명확한 어떤 선을 정해서 확실한 표현이 좀 필요하고요. 자, 그리고 연인에 대한 믿음, 그리고 최선을 다하는 노력 이렇게 하다 보면 마지막으로는 상당히 긍정적인 어떤 결론을 내는 어떤 연애운이 될것 같다. 자, 이렇게 보이고요. 자, 우리 솔로로 계신 분들은 혼자 계신 분들은 너무 재지 말고 일하는 곳에서 일하는 곳. 일을 하는 곳 있죠. 자기 일하는 곳, 직업적으로 일하는 곳에서 잘 보게 되면 어쩌면 좋은 사람이 있을 수도 있다. 같이 만나기 때문에 그렇게 보이고요. 자, 연인이 같이 계신 분들이라면 아까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재지 말고 명확한 선을 세워서 그와 함께 노력을 해 가게 되면 굉장히 좋을 것 같다. 이렇게 보이고요. 자, 재회운에 대해서 우리 또 구독자분들도, 개자리분들도 많이 물으실 거 아니에요. 자, 그렇게 되면 이것 또한, 재회도 어쩌면 가능할 수도 있어요. 이 카드, 여기 재고 있는 카드가 되기 때문에. 재회도, 어쨌든, 뭔가 명확하게, 어떤 것을 처리해서, 명확하게, 재회에서도 헤어진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 헤어진 이유에 대해서 서로 잘 모색을 해서, 정리를 하게 되면 재회도 가능할 것 같다. 왜? 같이 있으므로. 자, 그래서 개자리 분들은 모든 연애운에서 긍정적인 어떤 결론을 안고 있다. 단, 그를 믿고 그녀를 믿는 그리고 서로를 위해서 노력하는 그게 좀 필요하다. 이렇게 보여요. 자, 우리 개자리 분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자, 사자자리 분들 자, 연애운 뽑기 들어갈게요.
자, 사자자리 분들, 연애운 해석 들어갈게요. 자, 2021년, 연애운으로 보게 되면, 자, 사자자리 분들은, 요게, 사자자리 분들은 연애운으로 봤을 때, 요 카드는 어떻게 보이냐면, 약간 일과 연관이 돼 있고, 연관이 되어 있어서, 연애적인 면, 어떤 결론은 얻기는, 조금 힘든 어떤 연애운으로 보인다. 이렇게 보이거든요. 자, 그래서, 지금 상황으로 보게 되면, 킹 펜타클이고, 자, 이전의 경험이 파이브 펜타클, 이렇게 나와 있고, 사랑의 경험이 나와 있거든요. 이러면은, 사랑에 대해서 아마, 현실적인 것과 관련이 되면서, 이게 금전적이고 현실적인 것과 관련이 되면 지금 현재 돈과 관련되면서 여러 가지 생각을 좀 많이 하고 있는 걸로 보인다. 이렇게 보이거든요. 사랑은 감정인데 그렇기 때문에 이게 약간 사랑에 몰입하기보다는 일적인 것과 지금 이제 상황이 좀 그렇잖아요. 일적인 것과 관련되면서 현실적인 쪽에 사랑보다는 현실적인 것에 비중을 많이 맞출 것 같다. 이렇게 보이거든요. 자, 거기에 여기 두 개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나의 어떤 일적인 성취 내지는 일적인 성취나 금전적인 어떤 성취에 포커스를 많이 맞춰 있고 거기다가 대체적으로 일을 하는 모습이 지금 많이 나와 있거든요. 자, 그래서 어쨌든 필요한 것이 일을 하거나 생활을 하거나 그렇게 어쨌든 맞추어져 있다. 이렇게 보이거든요. 자, 그렇게 보이고 그다음에 연인 그리고 나중에 결론적으로 봤을 때는 자, 나중에 2021년에 이제 연애운에 이루어지는 모습으로 봤을 때는 새로운 어떤 모습도 있고 그다음에 거기에 파이브 카드의 모습이기 때문에 경쟁적인 어떤 사랑의 모습이 우선은 보인다. 이렇게 보입니다. 자, 사자자리 분들의 총체적인 연애운에 대해서 읽어드린다면, 어쨌든 생활이나 현실적인 어떤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바쁘기 때문에, 자신의 커리어나, 그리고 일과 관련이 되어 있기 때문에, 애정에 관해서는 사실은 지금 현재로는 관심이 크게 없어 보여요. 없어 보이는데, 미래에 분명히 새로운 어떤 애정이 다가올 것이고, 거기에 수많은이 아니고, 여러 사람들이, 여성분들이라면 약간 대시하고 관심을 보이는 그런 어떤 연애의 모습이 보입니다. 자, 그래서 일을 열심히 하다 보면 내년에 이르러 있을 때 어떻게 된다? 많은 사람들이 나를 좋아해 주는 어떤 상황이 될것 같다. 이렇게 보여요. 자, 그러면 그렇다고 해서 완전한 선택은 되느냐? 그건 아닙니다. 약간 인기가 있는 사람들이 나를 관심이 많이 보이는 그런 어떤 사랑에 머물러 있는 어떤 모습일 것 같다. 이렇게 우선은 말씀드릴게요. 자, 그래서 그러면은 솔로로 계신 분들은 정말 그럴 것 같아요. 자, 그럼 혼자 계신 분들은 내가 상반기나 이럴 때는 열심히 일을 하고 그게 나의 어떤 기량을 높이기 위해서 노력을 하다 보면 하반기에 분명히 나를 좋아하는 어떤 자극이 있을 것이고 거기에서 상당히 주변에서 나를 많이 좋다고 얘기해 주는 사람이 생길 것 같다. 이렇게 얘기해 줄수 있겠고요. 자, 기존에 어떤 우리 연애를 하고 계신 분들이라면 일이 바빠서 연인에게 어쩌면 신경을 못쓸 수도 있어요. 자, 그랬을 때 나중에 가서는 연인 관리를 잘 하셔야 합니다. 왜? 내 연인이 누군가에 대해서 호기심을 보이거나 누군가가 내 연인에게 대해서 호기심을 가지게 되거나 그런 상황이 될수 있거든요. 자, 그리고 어쩌면 우리 사랑을 두고 누군가가 말을 할 수도 있는 그런 모습이 될 수도 있다. 이렇게 보여요. 그래서 우리 기존에 연애를 하고 계시는 분들이라면 사자자리 분들이라면 연애를 잘 관리해가면서 내년에는 움직이면 좋을 것 같다. 그렇게 보입니다. 자, 그래서 사랑하는 연인에 대한, 물론 일도 바쁘지만, 사랑하는 연인에 대한 어떤 챙김이 필요하다. 이렇게 보여요. 자, 그리고 재회에 관한 거라면, 요거는, 일적인 면에 포커스가 더 많이 맞춰 있고, 자, 그래서, 요거는 재회는 사실은 뚜렷한 답을 드릴 수가 없어요. 자, 그리고, 나중에 가다 보면, 아마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을 좋아해 주는 어떤 사람이 등장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사자자리 분들, 연애운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자, 처녀자리 분들 운세 뽑기 들어갈게요. 자, 처녀자리 분들, 여성이 굉장히 많이 나왔어요. 자, 처녀자리 분들, 자, 2021년 연애운, 우선 전체적인 계략적인 연애운 해석 들어갈게요. 지금 마음이 약간 연애를 하고 계신 분들이라면 마음이 긴가민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거를 헤어져야 돼, 말아야 돼. 그가 나를 좋아하는 걸까, 안 하는 걸까. 이 연애를 계속하는 게 의미가 있어, 없어. 이런 식으로 해서 굉장히 생각이 많은 어떤 카드가 우선은 보여요. 현재에 그렇게 보이게 되고, 자, 그리고 거기에 지금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이 앞으로 조금 생각하거나 필요한 것은 조금 깊은 여성적인 모습, 기다려주는 모습, 안아주는 모습, 그런 것이 필요하다 이렇게 보이거든요. 자, 그래서 이 하이지 프랙티스와 킹컵은 여성의 마음으로서 그를 이해해주고 수용해주고 기다려주고, 자, 그런 모습을 의미하게 되거든요. 자, 그리고 어쨌든 우리 처녀자리 분들이 올해에 해야 될 모습도 뭐냐면 안아주는 거예요. 자, 그래서 뭔가 사랑받기보다는 이 카드로 봤을 때 우리 처녀자리 분들은 사랑을 줘야 하는 그런 어떤 카드가 많아요. 2021년에. 자, 그래서 엠프러 카드는 엄마기도 하고, 그리고 물론 사랑을 주고 안아주고 하면 여왕으로 대접을 해주기 때문에 분명히 내가 대접을 받는 상황이 생기게 돼요. 자, 그래서 좋다 이 말이에요. 좋기는 합니다. 자, 그렇게 되고 거기에 마지막으로 스타 카드가 떴거든요. 자, 그래서 올해의 사랑의 총결론은 어쩌면 한 번에 더 계기가 있을 수도 있다라는 카드가 떴어요. 자, 왜냐하면 스타 카드는 양쪽으로 어떤 행위를 하는 것을 상징하게 되거든요. 그러면은 기존에 물론 내가 사랑하고 좋아하고 이해해 주는 사람도 있지만 거기에 마지막으로 어떤 내가 또 한 번에 나에게 기회가 주어지는 그런 사랑의 경험이 있을 수 있다. 이렇게 보여요. 자, 총체적으로 정리하자면 지금 사랑이 있으세요. 자, 사랑하는 사람이 있어. 자, 그리고 그 사랑에 대해서 조금 생각이 많아. 많은데 그 속에서 분명히 신중하게 행동을 하셔야 돼. 과격하게 내지는 매정하게 이렇게 행동하기보다는 안아주고 사랑해주고 기다려주고 그게 여기에서는 막 필요하거든요. 그렇게 되고 그 다음에 거기에서 그러면 또 다른 좋은 기회가 주어질 것 같은 사랑운이다 이렇게 보이는데, 자, 그러면 솔로로 계신 분들이라면 아마 지난 사랑은 솔로로 계신 분들이라면 지난 사랑에 대한 경험을 가지고 계실 것 같아. 그래서 이거를 내가 연애를 해야 돼 말아야 돼 요런 어떤 상황을 생각할 수 있는데, 우리 자 솔로로 계신 분들은 어떤 행동을 해야 되냐면 어디 가서 여성적인 모습을 많이 어필을 하게 되면, 여성적인 모습이라는 거는 이해해 주는 모습이죠. 그런 모습을 많이 어필하게 되면 상당히 좋은 어떤 연애운이 다가올 것 같다 이렇게 보이고요. 자, 커플이신 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커플이신 분들은 그를 이해해주고 사랑해주고 하는 것이 올해의 어떤 주요 키워드다 그렇게 보면 됩니다. 그래서 너무 따지는 거, 그다음에 너무 금전적으로 재는 거, 그런 것은 좋은 것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행동하다 보면 분명히 미래에 좋은 결론이 날 것이다 이렇게 보이거든요. 자, 그 다음에 재회를 바라시는 분들도 재회 가능성은 영 없지는 않아요. 그래서 기다려 보시되 너무 집착하지 말고 조금 기다려 보시면 아마 또 좋은 결론이 날 것 같고요.
왜? 스타카드는 제외도 어쩌면 가능할 수 있어요. 할수 있고, 또, 그리고 제외도 있지만, 분명히 새로운 사랑이 다가오는 그런 어떤 계기도 맞이하실 것 같다. 이렇게 보여요. 자, 우리 천사리 분들, 운세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연애운. 자, 그 다음에 전칭자리 분들, 운세, 뽑기 들어갈게요. 천칭자리 분들은 운세 해석 들어갈게요. 자, 천칭자리 분들은 상당히 좋습니다. 왜 좋냐면 지금 사랑하고 계세요. 왜냐면 체리에트 카드가 떴거든요. 자, 그러면 남자와 나, 남성과 나, 그와 나, 그녀와 나 이렇게 합이 일체되어서 뭔가 진행하고 계신다, 사랑하고 계신다 이렇게 보이고요. 자, 거기에 뭔가 약간 재는 게 남아 있어요. 해결되지 않은 게 남아 있어요. 자, 그래서 마음속에 뭔가 해결되지 않고 약간 재는 듯한 마음이 남아 있다. 하지만 그와 나는 인연이고 분명히 괜찮다 이 말이에요. 괜찮다 이렇게 보이고 거기에 분명히 재볼 필요는 있어요. 왜냐하면 투소드와 투펜타클은 전부 다두 가지 상황에 대해서 뭔가 어느 것이 더 좋은 걸까 생각하면서 자 가치를 두면서 필요하다 이 말이에요. 재본다 이 말이에요. 자 그러면 그거를 막 주변에 물어보는 것이 아니고 내 마음속에서 분명히 자, 내실 있게 잘 따져서 어떤 것이 정말로 나에게 이로운 어떤 연인적인 결론이 날 것인가, 사랑적인 결론이 날 것인가를 생각하면서 계속 생각을 해보면 될것 같다. 이렇게 보이거든요. 올해는 자, 그래서 한참 동안 어쩌면 고민을 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자, 그렇게 하셔야 돼요. 알았죠? 자, 그렇게 하셔야 되고 그렇게 하다 보면 분명히 우리 여성 구독자분들, 천칭자리 구독자분들에게 스트렝스 카드, 주도권이 주어지는 그런 어떤 모습이 될것 같이 보이거든요. 그래서 사랑이 대체적으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 뒤에도 10컵으로 나오기 때문에 그와 나는 너무나 행복한 10개의 컵을 든온 가족이 행복한 가족이 될 수도 있는 결혼에 이를 수 있는 그런 어떤 사랑의 행복한 결말을 내게 되는 그런 어떤 연애운의 카드 같았어요. 자, 그래서 아주 좋은 거죠. 그래서 궁극으로는 우리 천칭자리 구독자분들의 연애운은 상당히 좋다. 감정적인 만족이 된다. 가족이 된다. 행복해진다. 그와 이루어진다. 등까지 해서 굉장히 좋은 어떤 연애운이 될것 같다. 이렇게 보이고. 자, 솔로로 계신 분들이라면 이 카드는 어쩌면 일을 열심히 하다가 보면 어느 때가 됐을 때 아마 좋은 사람이 만나실 것 같거든요. 왜? 내가 그를 다스리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 행복하면 된다. 이렇게 보여요. 자, 그래서 일이냐, 사랑이냐 너무 고민하지 마시고, 어느 시점이 되게 되면, 자, 사랑을 선택해서, 가면 될것 같다. 그래서 솔로 여러분들도 올해는 좋은 어떤 우리 전칭자리 구독자분들 중에서는 좋은 연애운이 기다리는 한 해다. 이렇게 보이고, 자, 커플은 그대로 쭉 밀고 나가서, 만약에 결혼의 청년기에 드신 분들이라면 결혼을 해도 좋을 것 같다. 이렇게 보이고요. 재회운은 어쩌면 재회도 된다. 왜? 10컵이 재회로 이루어져서 행복해지는 카드거든요. 자, 그래서 재회도 조금의 고민을 거친 다음에 분명히 잘 서로 화합을 해서 하면 재회 또한 가능할 것 같다. 이렇게 보여요. 자, 우리 천칭자리 분들, 운세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연애운, 천칭자리 분들은 대체적으로 상당히 좋은 어떤 연애운입니다. 자, 그 다음에, 정갈자리 분들, 연애운 뽑기 들어갈게요.
정갈자리 분들은 메이저 카드가 두 개 나왔죠. 자, 그리고 정갈자리 분들은 약간 기다림이 있는 연애운이 되게 됩니다. 자, 그래서 헤어짐도 끝남도 없는 뭔가 우리의 지금의 어떤 모습이 많이 이어지는 그런 어떤 연애운으로 보인다. 이렇게 보여요. 자, 그래서 그렇지만은 조금 뜨뜨미지근한 그런 연애운이다 이렇게 보이기는 하는데 지금 상황도 누군가가 기다리고 있어요. 자, 쓰리 완즈죠. 자, 그래서 그가 기다리든 그녀가 기다리든 간에 어떤 기다림을 상징하는 어떤 연애운이 또 있고 그 속에서 여성의 판단력이 냉정한 내가 냉정한 판단을 해야 되는 어떤 상황일 수도 있고 거기에 기다림의 상황이 있을 수도 있고. 자, 그래서 둘 사이가 썩 편한 어떤 시작의 모습은 아니다 이렇게 보이거든요. 자, 거기에 어쩌면 새로운 어떤 계기점이라든지 새롭게 나아가는 모습이 필요하다 이렇게 보이거든요. 자, 그러면 이거는 새롭게 나아가는 것은 굉장히 다양한 형태가 있죠. 첫 번째로는 뭐 헤어지는 것도 새로운 형태로 나아가는 거고 두 번째로는 자, 솔로를 접고 결혼을 해버리는 것도 새로 나아가는 거죠. 자, 그리고 새로운 연애를 하게 되는 것도 새로 나아가는 거죠. 자, 그래서 풀 카드가 뜸으로 해서 어쩌면은 새롭게 약간 내 삶에 전환을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연애에 대한 것이 좀 필요하다 이렇게 보이고요. 자, 거기에 자, 히어로펀트가 뜨기 때문에 그를 믿고 그녀를 믿고 그 집안을 믿고 주변 사람을 믿고 전통을 믿고 자 그리고 보수적인 것을 믿고 하는 어떤 그런 것들이 좀 필요하고요. 자, 그리고 어쨌든 그 속에서 소드 10번이 떴기 때문에 명확한 끝이 필요한 뭔가가 올해 운에서 분명히 있습니다. 자, 우리 정갈자리 분들은 자 그래서 그렇게 되고 마지막에는 남성의 어떤 권위를 갖추는 이런 어떤 모습이 되게 되는데 여기 여성으로 시작해서 남성으로 끝나는 묘한 어떤 카드의 시작 끝이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자, 그러면 지금 정갈자리 분들의 어떤 연애운으로 본다면 여성의 어떤 판단력과 자 그리고 어떻게 해야 하지라는 어떤 주도권 하에서 남성이 결말을 뭔가 기다리는 모습으로 들어가 있어요. 그 결혼이 되든 아니 헤어짐이 되든 뭔가 확연한 결론을 기다리는 확실히 드러나는 결론을 기다리는 모습이 자 보이거든요. 자 그러면 끝내주면서 새로운 단계로 나아가는 모습인데 나중에 궁극으로 봤을 때는 남성의 어떤 권한에 의해서 좌우되는 연애운이다 이렇게 보여요. 자 그러면 연애운의 흐름은 봤을 때 어쩌면 더 좋은 어떤 긴밀한 관계로 갈 수 있어요. 가족이라는 관계에 왜 끝을 내므로 해서 더 좋은 긴밀한 관계로 갈 수 있긴 한데 거기에 따르는 어쩌면 고통이 좀 필요하다 이렇게 보여요. 그래서 헤어짐은 아니나 서로 고집을 부리는 어떤 연애의 형태가 타로 카드에서는 보인다 이렇게 얘기 들을 수 있거든요. 자 그러면 솔로라면 이 카드에서는 솔로이신 분들은 어떻게 해야 되냐면 솔로는 어떻게 될까요? 이게 솔로에 대해서는 이게 사실은 답이 좀 안 나오는 연애운이에요. 그래서 솔로 계신 분들은 아마 사랑적인 것보다는 일적인 면에서 아마 포커스를 맞춰가면서 뭔가 이게 자기의 어떤 권한을 가지는 자기의 어떤 입지를 어떤 좋은 커리어를 쌓아가는 그런 모습이 될 것 같거든요. 그리고 솔로이신 분들은 지난 연애 사랑의 경험에 대해서 이제 깨끗하게 청산하는 작업이 올해는 2021년에는 좀 필요하다. 이렇게 보여서 완벽하게 새로운 사랑으로 접어드는 그런 형태의 거는 안 보인다. 이렇게 보이고요. 만약에 기존의 연인분들이라면 아마 정말로 가족이 될 수도 있는 그런 어떤 카드로 보이는데요. 여기에서 여성이 지금 주도권을 가진 듯 보이지만 나중에는 무조건 남성의 어떤 영향력에 따라서 좌우되는 연애운이 될 것 같다. 이렇게 보이고 재회는 가능합니다. 누구의 의지에 의해서 여자의 의지에 의해서 재회를 해서 상황이 뭔가 정리가 잘 되는 그런 어떤 재회운으로 보인다.
아시겠죠? 자, 정갈자리 분들 운세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사수자리 분들 연애운 뽑기 들어갈게요. 자, 사수자리 분들 연애운 해석 들어갈게요. 자, 지금 사수자리 분들은 지금 현재 상태가 뭔가 이 수두룩이 전부 남자밖에 안 나왔어요. 카드에 남성의 에너지가 굉장히 사수자리 분들에게는 강하게 나왔다 이렇게 보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여성분들도 어쩌면은 우리 사수자리 분들은 남성에 의해서 좌우되는 그런 어떤 연애운이 많이 보인다. 우선 이 전제가 여기 깔려 있고요. 자, 그리고 지금 현재의 모습은 남성의 어떤 고집, 남성의 권위, 그런 거에 대해서 고민하는 카드가 나왔어요. 너무나 약간은 자신의 입장, 그리고 입지 이런 것과 생각하면서 앉아있는 남성의 권위에 관한 거, 자, 그런 어떤 연애운의 입장을 보입니다. 그리고 가족과 관련된 거, 자, 그리고 가족이 되는 거, 이런 거에 대해서 생각하고 있다 이렇게 보이고요. 자, 거기에 그래도 우리는 전통적이고 보수적인 것을 절대 무시할 수 없죠. 히어로폰트가 나왔기 때문에 전통적이고 가정적이고 그러면서 주변의 사람들과 같이 그리고 그의 가정, 그의 집 이런 것을 인정하면서 조금 기다려줄 필요가 있는 그런 어떤 연애운의 카드가 떴어요. 자, 그러면서 서로서로 최선을 다하는 그런 어떤 모습의 카드가 또한 보입니다. 자, 그리고 우리 사수자리 분들은 기다려주어야 해요. 자, 올해는 연애운에 대해서 뭔가 기다려줘야 되는 카드가 떴어요. 자, 그래서 한참을 그를 위해서, 그녀를 위해서 조금 기다려주는 그런 연애운이 될 것 같거든요. 자, 그러면 어떻게 한다? 돌아온다예요. 컵 8번은 돌아온답니다. 떠난 사람도 돌아온다라는 카드이기 때문에 어쨌든 기다려주면 기다려주게 되면 그 감정, 그 상황 들이 돌아와서 좋은 결론이 낼 것 같다 이렇게 보여요. 자, 그래서 다시 조금 정리를 해보면 사수자리 분들은 어쨌든 뭔가 남성에 의해서 좌우되는 그런 어떤 연애운이 좀 보이고요. 남성들이 자신의 입장, 권위, 그리고 이 사랑을 어떻게 해야 돼, 약간 고집하는 모습들, 그런 카드가 우선은 보이고요. 거기에 가정, 전통, 그리고 주변 사람들과 관련되면서는 전혀 무시할 수 없는 그런 연애운이 보이고요. 거기에 최선을 다해야 하는 그런 연애운이 또한 보입니다. 그 다음에 거기에 조금 기다려줘야 하는, 그를 기다려줘야 하는 그런 연애운이 보인다. 자, 그러면서 분명히 그가 돌아오는 그런 어떤 연애운이다. 이렇게 우선은 결론을 짓고, 여기서 솔로이신 분들은 아마 어쩌면 관심이 있는 사람이 있지 않겠나. 나한테 있으면, 일을 하다 보면 나중에 어쩌면 좋은 사람이 생길 수도 있는 그런 어떤 연애운이다 이렇게 보이고, 기존에 계신 분들은 지금의 약간 갈등을 하고 계신 모습도 있을 수 있거든요. 왜 이러고 있기 때문에 갈등을 하고 있는 모습이 되는데, 잘 서로서로 조율을 해서 서로 잘 맞추게 되면 나중에 궁극으로는 2021년 전체적으로 연애운을 보면 서로 다시 화합하게 되는 그런 어떤 연애운의 모습을 보인다. 자, 그리고 재회를 바라시는 분은 이거는 돌아와서 재회하는 거기 때문에 분명히 재회가 가능하다고 봐요. 근데 조금 시야를 넓혀주고 그리고 기다려주고 하게 되면 더 좋은 어떤 재회의 결론을 낼 것 같다 이렇게 보여요. 자, 사수자리 분들 연애운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사수 자리 다음에 염소 자리 분들 운세 뽑기 들어갈게요. 자, 염소자리 분들, 연애운 해석 들어갈게요. 자, 염소자리 분들은 대체적 흐름은 괜찮은데, 마지막 결론이 올해는 나지 않는다라는, 파이브 소드 카드 같았어요. 자, 그래서, 연애운에 대해서 지금 약간은 페이지 컵이기 때문에 나를 설레게 하는 어떤, 약간 모습이 있고요. 거기에서 주변에 어떤, 자, 주변에 포진되어 있는, 주변에 흐르고 있는 분위기 자체가 굉장히 좋은 분위기가 지금 흐르고 있거든요. 자, 그래서 좋은 분위기가 흐르고 있는데 거기에 완벽하게 아직은 자, 결론이 난 것은 아니고 약간 설레이게 만드는 썸을 타는 그런 어떤 형태의 어떤 사랑들이 지금 보인다. 지금 현재. 자, 근데 거기에 분명히 운명이 있어요. 자, 그리고 운명이 있게 되고, 그리고 그가 다가와서, 그녀가 다가와서 이 사랑이 정말로 진전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자, 그래서 좀 스쳐가는 인연이 아닌, 스쳐가는 인연이 아닌 계속되면서 서로 사랑하고, 그리고 서로 좋아해주는 그런 인연으로 이어지는 그런 모습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을 우리 요 염소자리 구독자분들이 품고 있어요. 자, 품고 있게 되고 연애운으로 보면 자, 거기에 어떤 월드기 때문에 자, 내가 가진 이상향적인 모습을 완성을 하셔야 돼요. 완성을 한다는 뜻은 내가 이 사랑에 대해서 이룰 거라는 이 사랑에 대해서 내가 이 사람과 사귀어 가겠다. 이 사람과 어떻게 하겠다라는 어떤 마음을 가지게 되면 그대로 이루어질 어떤 것을 분명히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자, 그런데 올해는 어쨌든 파이브 소드이기 때문에 완벽하게 결론은 나지 않는다라는 카드가 떴고요. 또 하나는 우리가 완전한 이상 이제 우리가 이상향인가요? 이상향이라고 하나요? 그러니까 사랑에 대해서 내가 이런 사람을 만나고 싶다라는 여기 이상향을 가질 수 있는데 그 이상향에 사실 우리가 퍼펙트하게 맞아떨어진 사람은 지상에 존재한다란다. 사실 안 합니다. 그건 없어요. 그건 꿈이에요. 자, 백마탄 왕자님은 사실은 꿈이죠. 자, 그래서 어느 정도 선에서 우리 염소자리 구독자분들이 만족을 하게 되면 좋은 사람을 만날 수 있을 것 같다. 자, 눈을 좀 낮춰요. 아시겠죠? 자, 그러면 좋은 사람을 만날 수 있을 것 같다. 이렇게 보여요. 자, 조합을 해보면, 자, 올해는 우리 염소자리 분들에게 어쩌면 중요한 좋은 사람을 만날 수 있는 그런 해가 될것 같고요. 거기에 이미 좋은 어떤 만날 수 있는 관계들이 많이 형성이 돼 있다. 이렇게 보이고요. 자, 거기에 내가 눈을 좀 낮춰야 되는 그런 또 올해의 과제를 안고 있다. 그러면 좋은 어떤 결론이 낼수 있는데, 그래도 올해 안에 완벽하게 뭔가 결론이 나는 그런 어떤 연애운은 아닐 수도 있다. 이렇게 보이고요. 자, 솔로로 계신 분들은 좋은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눈을 조금만 낮추세요. 자, 그렇게 되고, 그 다음에, 기존에 연애를 하는 분들이라면, 훌륭한 가정을 이루거나 아마 서로서로 한 단계 나아가기 위한 어떤 조율 과정이 있을 수 있는데 그와 그녀를 위한 어떤 배려를 하게 되면 훨씬 더 좋은 연애를 이어갈 것 같다. 이렇게 보이고요. 자, 그 다음에 재회를 바라시는 분들이라면 요거는 가능하긴 한데 가능하기도 한데 가능하기도 한데 패턴이 있으니 자, 그런데 재회보다는 제가 생각할 때는 새로운 사람의 자, 두개다 가능성을 안고 있죠. 이게 지난 사랑에 대한 어떤 것도 나에게 들어올 수 있지만 새로운 것도 들어올 수 있다. 이렇게 볼수 있거든요. 자, 그렇기 때문에 그런 어떤 우리 염소자리 분들에게 그런 선택적인 상황이 들어온다면 어떤 걸 선택해야 된다. 새 거를 선택하게 되면 올해는 연애운에서는
더 좋을 것 같다. 자, 요렇게 말씀드릴게요. 염소자리 분들, 내용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자, 물병자리 분들, 운세뽑기 들어갈게요. 자, 물병자리 분들, 자, 운세 해석 들어갈게요. 자, 물병자리 분들, 2021년 연애운 운세 해석 들어갈게요. 자, 엄청 좋아요. 자, 펜타클 에이스가 떴거든요. 그럼 연애의 결론이 나온다는 뜻이에요. 자, 지금의 상황도 누군가 다가와서 나에게 컵을 주고 있거든요. 자, 그러면, 사랑해, 관심 있어, 사귀어볼까, 우리 한번 같이 해볼까, 라는 어떤 모습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지금 요것도 있죠. 컵라이트도 있기 때문에 누군가 나에게 다가와서 뭔가 그러니까 좋은 감정으로, 사랑의 감정으로 우리 물병자리 분들에게 대시할 수 있다. 대시 또 하고 있다. 남성분들 같은 경우에는. 자, 그래서 대시를 하고 있는 어떤 상황을 의미한다. 이렇게 볼수 있거든요. 자, 긍정적인 상황이죠. 자, 거기에 어쩌면은 뭔가 이 사랑에 대해서 약간 석연치 않은 부분도 있을 수도 있고, 자, 세븐 스워드가 뜻이니까 그런 갈등들이 있어요. 자, 거기에다가 서로 풀리지 않는 어떤 부분에 대한 어떤 어쩌면 갈등도 있어요. 자, 그러면 누군가 다가와서 나에게 사랑합니다 하는데 이거는 세 사람은 아니에요. 동창생, 누군가 주변에 알던 사람이 나에게 와서 이제는 친구보다는 연인으로 와서 이게 나에게 와서 대시를 하는 모습이기 때문에 약간 석연치 않은 부분이 있을 수 있죠. 지난 사랑에 대해서 알고 있다든지 뭔가 서로 사랑에 대해서 얽혀 있다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경고를 주는 카드가 떴어요. 그러니까 서로 어쩌면 갈등을 할 수도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갈등을 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어떤 찜찜한 부분이 있다면 잘 선별해서 가리는 것이 좋을 것 같다. 이렇게 보여요. 자, 거기에 우리가 어떤 마음이 필요하냐면 이해해주는 어떤 여성적인 마음이 필요하다. 안아주는 어떤 마음이 필요하다 보이게 되고 최종적으로는 에이스 펜타클이 나왔기 때문에 어떤 사랑에 대해서 결론을 이루게 되는 그런 어떤 연애운이 됩니다. 그러니까 정말로 드러나게 사귄다. 남들이 다 알게. 그 다음에 결혼을 하게 된다. 그리고 뭔가 좋은 어떤 행복한 일이 생기게 된다까지 해서 굉장히 좋은 결론을 내는 카드가 떴거든요. 자, 그래서 물병자리 분들의 연애운 같은 경우에는 기존의 어떤 사랑과 관련이 있으면서 어쩌면 때때로는 선명하지 않는 모습, 또 정당하지 않은 모습 때문에 갈등을 겪을 수도 있다. 이렇게 보이고요. 자, 그 속에서 뭔가 이해해 주게 되면 굉장히 긍정적인 결론을 낼것 같은 어떤 연애운입니다. 자, 그래서 솔로는 사실은 그대로죠. 그래서 솔로인 분들은 예전에 알던 사람과 관련되면서 연애운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조금의 갈등 속에서 연애운이 이루어지는 모습이 될수 있고요. 자, 기존의 연애운을 얘기한다면 서로 다투지 마시고 서로 뭔가 의심이 되거나 서로 약간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으면은 조금 깨놓고 허심탄회하게 얘기를 하게 되면 좋은 어떤 결론으로 이어질 것 같다. 자, 그래서 기존에 사랑하고 계신 분들이라면 서로 쓸데없는 오해하지 말자라는 자세로 올해를 임하면 좋을 것 같다. 이렇게 보이고요. 자, 그 다음에 재회를 바라시는 분들이라면 요 카드는 재회가 되기는 하는데 아마
재해가 되기는 하는데, 이게 왜냐면 재해 카드도 될수 있거든요. 자, 그럴 때 굉장히 갈등하고 고민하고 또 누군가 있지 않는가 생각하면서 갈등하고 고민하면서 최종적으로는 이루어지는 거예요. 자, 그래서 재해에 대해서는 사실은 조금 고민해 보라라는 얘기를 드리고 싶어요. 자, 그래서 재해는 물음표. 정확한 결론은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는 해답은 좀 없어요. 이게 조금 애매하거든요. 자, 그래서 재회는 어쨌든 꼭그 사람이어야 한다면 조금 아픔을 겪으면서 기다려주면 어쩌면 좋은 결론을 얻을 수도 있다. 이렇게 보여요. 자, 물병자리 분들 연애운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물고기 자리 분들 연애운 한번 뽑아볼게요. 물고기 자리 분들은 정말로 퍼펙트한 어떤 연애운이에요. 자, 축하드리고 싶은 연애운이다. 이렇게 보여요. 자, 물고기 자리 분들은 약간 지금 연애 기미가 있으세요. 자, 왜냐면은 나이트 완즈이기 때문에 그가 나를 좋아한다라고 표현할 수 있는 어떤 연애운이다. 서로서로 열정적으로 나에게 다가오는 연애운이고, 자, 거기에 좋은 마음도 가지고 계세요. 월드카드가 떴기 때문에 어떤 이상적인 저 정도면 괜찮아라는 마음을 약간 가지고 계신다. 이 카드로 봤을 때. 자, 그렇게 보이고요. 자, 거기에 어쨌든 둘이서 사랑하고 새로운 상황이 펼쳐지고라는 어떤 좋은 어떤 상황이 자, 같이 있고 새롭게 자, 어떤 산위에 펜타클이 탁 뜸으로 해서 정말로 긍정적인 어떤 모습으로 가는 연애운이 보입니다. 서로 믿고 사랑하고 더 좋은 현실로 나아가기 위해서 더 노력을 하면 좋을 것 같다. 이렇게 보이고요. 저기에 나이트컵이 떴기 때문에 그러면 그가 더 다가와서 나에게 좋은 어떤 느낌을 전하면 좋을 것 같다. 남성분이 그런 느낌을 전하면은 좋을 것 같다. 이렇게 보이고요. 자, 마지막도 굉장히 감정이 차오르는 그런 어떤 연애운입니다. 그래서 뭐 크게 설명이 드릴 게 없어요. 자, 그래서 솔로로 계신 분들이라면 정말로 약간 지금 연애 기미가 계시고 계신데 점차 사랑이 무르익어서 서로 좋은 감정으로 흘러가면서 그가 나에게 다가와서 좋은 어떤 자신의 감정을 표명할 것이고, 그러면 더욱더 좋은 감정으로 차오를 것이다. 이렇게 보이거든요. 자, 그 다음에, 기존에 계신 분들이라면, 오래된 분들이라면 조금 예전의 기억을 되살려서, 사랑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벤트를 좀 만들어서, 예전의 어떤 좋은 감정들을 다시 되살려 보시면, 올한 해는 좋은 어떤 컵을 가질 수 있는 한 해가 될것 같다. 이렇게 보이고요. 자, 재회 같은 경우에는, 우선은, 물고기 자리 분들, 재회운은 약해요. 자, 그러니까, 재회를 기다리시는 분들은, 재회보다는 새로운 사랑에 마음을 열어서 좋은 어떤, 사랑운을 맞이해 보시미. 좋을 것 같다. 이렇게 조언 드릴게요. 그래서 물고기 자리 분들은 물고기 자리에 어떤 물답게 정말로 올한 해, 2021년 한해 굉장히 좋은 어떤 연애운이 될것 같다. 자, 행복한 결론 이루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지금까지 2021년도 양자리에서부터 물고기 자리까지 연애운을 말씀드렸고요. 자, 연애운은 상당히 사실 연애라는 건 중요한 일입니다. 왜? 내 인생의 반쪽을 맞이하는 일이거든요. 자, 그래서 신중하면서도 또
어쩌면 포기할 수도 있고, 어쩌면 가슴을 아프게 할 수도 있는 여러 가지 일들이 벌어질 수 있죠. 근데 먼 훗날은 우리가 아주 우리에게 중요한 사연으로 남을 수 있는 그런 어떤 추억을 주는 일들이 많겠죠. 자, 그러니까 구독자 여러분들, 좋은 반려자로, 좋은 추억으로 올 한해 가득 채우는 연애운 많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